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고딧국을 진짜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래서 물어봐야지. 차남군은 레시피가 부모님에게 거의 다 나와요. 맞아요. 네, 전통 레시피가. 어디시오? 어디시오? 어, 어머니다, 어머니. 엄마. 어? 고딧국 끓이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고딧국? 네. 고디가 센 고디가 왔거든, 살아있는 고디가. 그건 하기 힘든데. 근데 내가 다 해가지고 이미 해감해가지고 손질 다 해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가서. 뭐 소금 넣고 뭐 간 안 해도 되죠? 소금 넣고 간 안 해도 돼. 레시피 보고 특별한 게 없이 부추나 이런 거 있지? 네. 있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뜰깨 좋으면 뜰깨 가루 같이. 그래, 뜰깨 넣어야지, 뜰깨. 어, 뜰깨도 드시는구나. 그러고 넣고. 간은 뭘로 하면 돼요? 뚝반장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살짝 넣고 조금 살짝 넣고 이렇게 하면 약간 진한 맛이 나겠지. 알았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저는 아침부터 거기서 먹는다고. 어, 고디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고디국 해가지고 내가 찍어 보내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찍어 보내줘고. 알았어요. 어, 맛있게 먹어. I love you. I love you. 네. 아, I love you. 아, I love you. 너무 예쁜 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특해, 아들이. 아, 고디탕 끓여 먹는다고 엄마한테 레시피 물어보고. 자, 이제 다슬기에다가 아까 뽑아낸 육수. 완전 초록색이다. 근데 막상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진국이네. 저 진짜 몸에 좋겠다.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더 진해지나요? 아, 그럼 당연하지. 야, 그냥 생수에 하는 것보다 고디를 한번 우려낸 물이 훨씬 더 진하지. 오! 오! 우와. 오, 와. 수백 마리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와, 국물 색깔 죽인다. 자, 이제 간다. 오. 그치, 부추 들어가야지. 와, 야, 다슬기 천국이다, 와. 와, 다슬기 너무 많다, 진짜.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박. 야, 이거 봐봐요. 야, 저거. 와, 이거 봐봐. 야, 몸에 진짜 좋겠다. 야, 저. 와, 다슬기 반 물반이에요. 자, 소금 크게 두 스푼. 간장 한 3분의 2 스푼. 어, 맛있겠는데? 저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죠. 와,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야, 들깨가루 넣는 거 좋아해, 안 넣는 거 좋아해? 고딧국. 어, 넣어줘. 괜찮아? 아니, 나 안 넣을래. 어, 넣어줘. 아니, 나 안 넣을래. 기호가 좀 갈리길래. 그러면 반은 그냥으로 하고 반은 들깨 넣은 걸로 하자. 오케이, 네. 두 가지 버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숙생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냥 맑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 반반. 엄청 훌륭한 하숙집이네요. 좋은 하숙집이네. 네, 니네 거는 넣는 걸로 해줄게. 들깨 넣는 거는 다진 마늘도 좀 넣고 된장도 좀 풀어서 좀 해볼게. 오, 된장과 마늘까지 추가. 경상도에서는 들깨 가루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고소하지. 네네, 고소하게. 어, 여기까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엄마의 엄마. 엄마의 완전